12월 22일 화요일 오늘의 킹슈맨 시작합니다. 자, 밖은 영하의 날씨지만 킹슈맨 스튜디오의 수은주는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 오늘 정치계 두 젊은 피가 진검을 빼들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2020 킹슈맨 연말 특집을 맞아 어렵게 모신 두 분입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별로 섭외하기 어렵지 않았을 텐데.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뉴스로만 보다가 처음 뵀는데 네. 연예인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네. 정말 들어요. 자, 먼저 킹슈맨 온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네. 네, 우선은 이제 그 옆에 앉아 계시는 고정 패널 분들이 워낙 저랑 가까운 분들이다 보니까 네.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뵙게 되니 너무 반갑고요. 오랜만에 TBS에 찾게 되었는데 좀 자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TBS에 네. 자주 불러달라.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인석 최고위원. 네. 저는 TBS 오면 위축돼요. 예전에 김남국 의원 그 변호사 시절에 그 방송 같이 했었는데 네.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김남국 의원 칭찬 댓글이 올라왔었어요. 아니, 이제 CM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방금 전에 김남국 변호사 하신 말씀이 옳네요. 이런 거 올라오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고정층 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부담스럽습니다. 네. 김남국 네. 아, 여기는 홈그라운드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TV 전선에서 네. 한번 만나게요. 아, 그러시죠. 오메이기 한번 가시는 거군요. 네. 자, 알겠습니다. 두 분 다른 방송에서도 자주 마주치시죠? 예, 제가 김남국 의원이랑 섭외되면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오, 네. 김남국 의원 거절한 적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 없습니다. 아, 애정하시는군요. 김남국 네. 의원은 어떠십니까? 네, 자주 보는 그 패널이고요. 네. 네, 많이 배우고 있고 또 말을 워낙 잘하다 보니까 제가 많이 밀릴 때가 있어가지고 저희 지지층이 혼나는데 네. 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번에 최근에 그 김현정 뉴스쇼에서 김남국 의원이 정의당한테 너무 린치당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비판할 시간도 없는데 지금 김남국 의원한테 시간 할애해가지고 정의당 공격했습니다. 네. 아이고 막보내지 마세요. 네. 아이고. 아 린치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린치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아니 뭐 그런 걸 갖고 그렇게 막 정당이 논평내고 이렇게 하는 거는 네. 제가 봤을 때는 옳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슈맨을 처음 찾은 이 두 분을 위해서 특별한 소개를 준비했다고요? 네, 킹슈맨의 자랑이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두 분의 궁금한 프로필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김남국 의원의 궁금한 프로필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름 김남국, 1982년 10월 22일생으로 올해 나이 39. 네, 전라도 광주 출신으로 학창시절 교사가 말하는 그는 정치적 인물이 되기엔 영혼이 너무 맑은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모르는 소리였습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로스쿨 출신 국회의원으로 승승장구 중입니다. 자, 로스쿨 시절 인근 고등학교 기숙사 사감을 지원했고요. 저녁마다 상담받으러 오는 학생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인기 상담사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온 오프라인 가리지 않는 유명 인사였습니다. 자신의 전공 살린 법률 상담뿐만 아니라 놀라지 마십시오. 연애 상담도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 그 좋아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고백하면 되나요? 라는 질문에 산 정상에 올라가서 좋아한다고 외치세요. 라는 정설적인 답변을 해서 또 아직까지도 이 짤로 돌아다니고 있지요. 예. 자, 연애 고수인 줄 알았으나 의외의 반전 모태 솔로. 자, 변호사에서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는 열망으로 정치계에 입문을 했습니다. 안산시 단원구 예, 단원구 을의 첫 도전을 하게 되는데요. 삼선 박순자 의원과의 대결에서 3,652표 차로 도전하자마자 승리. 자, 초선 의원답지 않은 패기 뿜뿜하며 종횡무진 활약 중인. 자, 이상 복권을 사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청년 국회의원 김남국 의원의 궁금한 프로필이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네. 마음에 드십니까? 아, 근데. 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수정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하나만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 우선 이제 연애 상담과 관련되어서 고백하는 것은 산정상에서 외치라는 게 아니었고요. 네. 노래도 불러주고, 네. 그 다음에 진심 어린 편지도 함께 써주고, 네. 그리고 이제 산에 같이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고백을 해봐라 라는 의미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하나만 하면 안 되고요. 네. 같이 여러 가지를 함께 해야 됩니다. 아니, 그게 경험에 따른 조언이 아니면 어떻게 읽은 거예요? 어디서 본 거예요? 검색하신 거 아닙니까? 어디서? 네, 저도 책으로 배우셨군요. 그냥 감이에요? 아니, 저도 그걸 실제 이렇게 썼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 흑역사라 지우셨군요. 네. 네. 심지어는 그걸 보니까 제가 크리스마스 날 당일날 밤에 써 아, 크리스마스 날 당일 밤에 그 남의 연애 상담을 해주고 계셨습니까? 네. 그 사이트뿐만 아니라 네. 다른 여러 커뮤니티에 제가 도움을 드린 분들이 많습니다. 아, 도움을요? 아, 도움이요? 네, 제가 적지 않게 한 100여 개 이상의 연애 상담 댓글을 달아드렸기 때문에 네. 아마 그분들께서 다 감사해야지 않을까. 아, 네. 김남국 의원 네이버 아이디는 털린 적 없죠?
지식인에 막 그런 거 막 해놓은 건 없어요? 지식인 말고 다른 데도 많이 썼다니까요. 네. 지식인 포함해서. 지식인 포함해서 네. 다른 사이트도 많습니다. 이 방송을 알겠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연애 상담은 절대 인터넷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음 얻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음 오창성 의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 대한 프로필 준비해 주시죠. 네, 이준석 최고위원의 프로필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름 이준석, 1985년 3월 31일생으로 우리 나이 36살입니다. 서울 출생으로 서울 과학고를 거쳐서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과 경제학을 복수 전공했습니다. 엘리트 코스만 밟은 초고학력 브레인이 되실 수가 있고요.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 의무까지 마쳤고 전역 후 이듬해인 2011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발탁돼서 서른도 안 되는 나이에 새누리당 비대위원회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박근혜 키드라는 이름을 얻고 그리고 달변 그리고 뛰어난 언변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젊은 보수를 대표하는 얼굴 상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2016년, 2018년, 2020년 서울 노원구 병 본인의 고향이죠. 세 번 출마했지만 연달아 고배를 맞았습니다. 다만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 보수 후보 최다 득표를 매번 갱신하면서 네. 당선률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좌절은 없고 소신 발언으로 여전히 존재감을 뿜뿜 내뱉는 이분은 바로 이준석 더불어 아, 이자 죄송합니다. 이준석 미래당 최고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옆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름을 칭찬하다가 마지막에 매기시네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님이 네. 정의당에서 저를 편들어주는 게 혹시 입당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린 건 아닌가. 그런 식으로 몰아가면은 네. 또 이제 또 그 보수 유튜브들이 좋아합니다. 네. 김남국에게 이준석 입당 제의 받다 드디어 뭐 이런 거. 네, 밑에 근데 잡아 깔리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게 뭐 권한이 권력이 없어서 그런지 사찰을 제대로 못했네 보니까. 뭡니까? 네? 하나만 수정할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수정할 수 있어요. 아주 짧게. 네. 추가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은. 아 뭡니까? 노무현 대통령에게 인증받은 대통령 과학장학생. 아, 아 근데 상 받으신 네. 거죠? 추가군요. 상 받은 게 아니라 그냥 국비장학생으로 갔었다. 아. 노무현 대통령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아까 말했던 보수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공격받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심어놓은 첩자라고. 아, 상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장학금 받았는데 그 대통령이실 때 받은 건데 어떡하라고. 역시 노무현 대통령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장학금을 줬다. 그 기면에서는 존경합니다, 제가. 네, 알겠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은 고치고 싶은 하나의 순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특별하게 고치고 싶은 순간 그런 건 없고요. 앞으로 고쳐 나가고 싶은 것들은 많습니다. 아, 네. 어떤 게 있어요? 네, 이제 조금 더 세련된 정치를 좀 하고 싶고요. 네. 또 통합의 정치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6개월 정도 저희 국회가 이제 다 끝났었는데요. 6개월 동안에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호소를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네. 또 6개월 내내 하는 동안에 사실은 굉장한 어떤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꼈는데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하니까 정말 많은 것들을 바꾸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뚝심 있게 그리고 야당을 상대로 강하게 설득력 있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좀 되고 싶습니다. 네, 저는 모태솔로 고치고 싶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다른 말씀하셨네요. 자.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 오늘 킹스맨의 특별한 부제가 붙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김남국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의원 여의도의 젊은 피이기도 하지만 또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 정치인의 필수 항목이죠. 바로 이 또 촉이 좋아야 됩니다. 이 두 분 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촉이 좋은 인물로 또 정평이 나 있는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해봤습니다. 세기의 데스매치 여의도사. 네, 여기서 도사는 그 도사가 맞습니다. 자, 오늘 맞짱 토론과 함께 두 도사의 예측도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 킹슈맨 연말 특집 세계 데스매치 여의 도사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자, 주제는 추미애 대 윤석열 최종 승자는? 네, 2020 최고의 이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겠죠. 추미애 장관과 여권이 내세우는 명분은 검찰개혁이고 검찰은 개혁에 이의를 달지는 않지만 여권의 속내가 검찰 길들이기라고 반박하고 있는 이 갈등이 벌써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민생을 무시한 감정싸움이었을까요? 아니면 검찰이라는 거대한 권력의 독점을 막기 위한 과정이었을까요? 자, 김남국 의원. 네, 이제 그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 문제를 서로 이렇게 충돌하는 것만으로 이해해버리면 사안의 본질을 저희가 제대로 못 보는 게 돼버립니다. 네. 어떻게 이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게 왜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저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검찰의 지금의 어떤 조직적인 반발은 처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조국 전 장관이
되었을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였고요. 그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하려고 했을 때도 계속되었던 검찰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본질을 확실하게 저희가 정말 두 눈 부릅뜨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앞서 이제 누가 승리했느냐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승리의 관점으로 이렇게 볼 것은 아니지만 네. 그러나 정치적 자산 그리고 지금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해야 될 과제들을 누가 더 잘 완수했는가를 보게 되면 당연 추미애 장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윤석열 총장은 사실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으로서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이루어야 될 역사적 책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사실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에 반면에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안팎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여러 가지 저항에 부딪히는 상황에서도 뚝심 있게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과제를 마지막까지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또 받게 되고 또 그거에 부수적으로 정말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함께 격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큰 자산으로 남게 될 거라고 좀 보입니다. 네, 네 짧게 부탁드렸는데 짧게 어쨌든 핵심은 이겁니다. 충돌만 보지 말고 본질을 봐라. 네, 손가락만 보지 말고 다를 봐라. 자, 네. 이준석 최고위원 어떻습니까? 네. 저는요 결국에는 이 승부라는 건 외나무다리 승부이기 때문에 뭐 굳이 표현하자면은 먼저 자리에서 물러나는 사람이 지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추미애 장관이 어쨌든 본인이 사퇴하겠다고 이제 의사를 밝히고 뭐 사퇴가 이제 한두 달 안으로 예정되어 있지만은 윤석열 총장도 지금 본인에 대한 사퇴 여론이 이제 높은 상황 속에서 저는 결국 먼저 물러나는 그런 쪽이 사실 그 진거수 일단락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이 이슈의 시작과 끝을 봐야 됩니다. 시작이라고 하면 원래는 윤석열 총장이 작년에 임명될 때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살아있는 권력에도 이제 칼을 대라고 하는 전격적인 주문과 함께 이제 임명했기 때문에 신임을 받는 인사였거든요. 그런데 갈등이 시작된 건 다들 기억하시겠지만은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여권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시작이었고 지금 끝은 어쨌든 징계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정직당한 상황까지 네. 이제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 평가가 나오는 시점이 이제 다가옵니다. 그때 조국 장관 수사로 시작되었지만은 그럼 조국 장관 일가 중에서 특히 정경심 교수에 대해 가지고 15가지 혐의로 검찰이 기소를 했고 그것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12월 23일 네, 내일이겠죠. 네. 김남국 의원에게 네. 아무 의미가 없는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에 몰테솔로 농담이지만 좀 그날에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주식 시장에서도 보면요. 그 주식 그 옵션 선물 그다음에 개별 주식 옵션 이게 만기일이 겹치는 날을 새 마녀의 날이라 그래 가지고 그렇죠. 주식 변동이 굉장히 큰 날로 이렇게 보는데 23일도요. 크리스마스 네. 이브 전날이 아니라 상당히 의미가 있는 세 가지 일이 겹칩니다. 첫 번째로는 정경심 교수의 아까 1심 선고에 따라가지고 네. 그럼 윤석열 총장이 처음에 시작했던 그 수사가 옳았느냐에 네. 대한 판단이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예정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변창흠 후보자에 대한 그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와 동시에 윤석열 총장의 지금 이제 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그 가처분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 세 가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서 만약에 소위 말하는 여권이 3전 전패를 한다 그러면은 연말 전국이 완전히 이제 여권이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요. 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 정경심 교수에 대한 형량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뭐 무죄가 나오거나 아니면 경미하게 나와가지고 진짜 윤석열 총장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주장이 힘을 받게 되면은 네. 윤석열 총장이 거꾸로 이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이 세 개가 겹치는 그날 23일이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네. 저보다 더 길게 했습니다. 짧게 하나 덧붙이고 싶은데요. 네. 윤석열 총장이 지난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에 대한 평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는 재판 결과로 가려질 게 아니라 이미 공소장에 그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 수사 초기만 하더라도 조국 펀드다, 뇌물 50억이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수사를 했었는데요. 네. 실제 검찰이 기소한 공소장 내용에는 조국 펀드로 아예 기소조차 못했습니다. 정경심 교수도 조국 펀드라고 하는 것에 운영이나 관여한 바 전혀 없다라고 공소장에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었고 또 표창장 위조라고 하는 것도 다 공소사실 하나하나가 다 틀려가지고 제대로 기소조차 못해가지고 공소장 변경을 하는 해프닝이 있었기 때문에 유무죄 판단과 무관하게 이미 공소장으로서 잘못된 어떤 검찰의 과잉 수사, 네. 수사권 남용 이런 것들이 좀 이미 판단되었다라고 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판 결과는
저는 이제 충분히 저는 예상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내기를 해도 좋습니다. 예상, 예상. 알겠습니다. 네. 자, 아니, 근데 잠깐 예상. 잠깐, 어떤 예상이에요? 자, 여의도사 여러분들 네. 말씀이 네. 정말 많아요. 네? 자, 계속 듣고 네. 토론할 시간이 많으니까요. 이어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첫 번째 주제 네. 공개됐을 뿐인데도 두 분이 하실 말씀이 정말 많거든요. 제가 1라운드도 못 들어갔어요. 지금. 국정감사 시스템을 좀 도입해서 발언 시간이 길어지면 마이크를 내려야 됩니다. 저는 우리 둘을 불러놓고 한 시간도 안 되게 편성했다는 걸 난 믿기지 않아요. 네. 자, 이어가 네. 보도록 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나오시다가 내일 나오시면 되겠네요. 예. 자, 오늘 추미애 윤석열 갈등을 놓고 집행정지 결과 예측부터 앞으로의 행보까지 두 사람을 둘러싼 이슈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1라운드 키워드 예측입니다. 자, 오늘 오후 2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지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신문 기일이 열립니다.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직무 정지 사건과 같은 변호인들을 내세워서 재격돌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부터 짚어주시죠. 네. 네, 양측의 대리인단이 한 차례 또 합을 겨루면서 서로의 스타일 그리고 논리를 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심기 일전에서 더욱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윤석열 측 변호사인 이완규 변호사는 법무부가 일부 인사의 허위 제보와 증거 없는 억측으로 검찰 및 징계 감찰 및 징계를 강행했다. 검찰총장은 그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추미애 측 변호인단은 이번 처분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한 처분이기 때문에 종전의 직무 배제 처분과는 결이 다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오천성 의원. 네. 네. 일단 신문 기일에 주목해야 될 쟁점 크게 세 가지인데요. 세 가지 분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징계위 절차적 타당성을 따져봐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 징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윤석열 총장 측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 과정의 근거는 이 검사 징계법에 따랐는데 세부 조항이 정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 다툼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기준입니다. 집행정지 사건은 본안 소송 전에 일단 징계 처분을 멈춰달라는 뜻이기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것이고 다만 대통령의 재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굉장히 고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요한 건 세 번째인데요. 징계 사유의 합당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본안 소송 같은 경우는 사실 행정소송 절차가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임기가 끝나는 7월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월 이후에 나온다면 결국 징계는 징계대로 받고 만약에 나중에 본안 소송에 뒤집어져 있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합당성이 아무리 따져진다 하더라도 2개월은 이미 멈춘 상태로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 측은 계속해서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 측 어떻게 맞설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이준석 최고위원부터. 저 같은 네. 경우는 이미 지난번에 이제 직무 정지에 대한 이제 가처분을 사실상 내릴 때 그때 조미연 판사가 내린 이제 판결문에 보면은 결국에는 그 안에서 뭐 저희가 봤을 때는 항상 직무정지라는 것이 아까 말했던 원칙에 따라 가지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느냐 이런 것만 판단할 것으로 보였지만은 지휘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걸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도 안 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법원이 그에 준하는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징계의 수위가 2개월로 결정된 것 자체가 저는 지금 시점에서 그 모호한 지점이 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 네. 지금까지 검사 징계에 대해서 1개월, 2개월 내린 사례들을 보면은 굉장히 경미한 사안에도 그렇게 나간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징계가 과잉 징계냐 아니냐에 대한 건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좀 다투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인정될 것 같지만 그 절차적 정당성이라 함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감찰 과정에서 예를 들어 정당성이라든지 이런까지 네. 포함해서 이제 얘기를 할 것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감찰에 대해서 저희가 보면은 예전에 비슷한 사례를 두 개 공무원 징계 사례 저희들 잘 알고 있는 사례를 보면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참 나쁜 사람이라 지목되었던 노태강 국장 네. 이분이 이제 징계 당했을 때
감찰 과정에서 징계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나중에 명예가 회복됐던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개돼지 발언으로 이제 유명했던 그 교육부 관료 같은 경우에는 그분 같은 과잉 징계의 성격이 강했다라고 이제 봤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사례들로 봤을 때 저도 이제 아까 오창석 씨 말한 것처럼 본안에 가가지고는 상당히 윤석열 총장 유리한 지점이 많다. 하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2개월이 또 아주 과한 징계라고 볼 수도 없는 지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직무정지를 취소하는 가처분까지 이어질지는 법률가들도 판단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자, 김남구요. 네, 저도 비슷하게 보고 있는데요. 이제 과거에 이 감찰했을 때 직무집행 정지가 인용될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우선은 절차적인 어떤 정당성 부분에 있어서 이번 징계위원회가 아예 형사재판처럼 진행이 됐습니다. 그만큼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한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을 해줬다라는 것이고요. 심리기일을 두 번이나 연기할 정도로 여러 가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줬고 네. 또 열람복사 그리고 윤석열 무엇보다 윤석열 총장에게 유리한 증인 신청까지 전부 다 받아주고 또 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 총장의 특별 대리인들이 들어와서 신문하는 데 참여하도록 했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지켜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느냐라는 이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대법원 판례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돈을 아무리 가져다 줘도 이것을 회복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그런 경우에 이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 징계 2개월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평가에 뒤따르는 걸 보았을 때 이것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볼 것이냐 또 그렇게 보기 어렵다라는 평가가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종합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징계라고 하는 것은 인사권자가 가지고 있는 재량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인사권자가 좋은 사람들을 정말 유능한 인재를 어떤 보직에 임명하는 것도 인사권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잘못한 사람들을 벌하고 징계하는 것도 인사 재량권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법원의 결정은 이러한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윤석열 총장은 반격의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고 만약 기각된다면 그야말로 식물 총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최고위원. 네. 저는 지금 시점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 개의 이벤트가 겹쳐있는 날이기 때문에 네. 의외로 또 이게 결과가 묻힐 수도 있습니다. 다른 두 개의 중요한 이슈 때문에.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만약에 이번에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윤석열 총장 입장 쪽에서는 과잉 대응을 했 다는 비난에 시달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국은 대통령이 제거한 사안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항명한 모양새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거기서 이제 본인의 거취 선택을 하라는 압박이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민주당에서 그렇게 메시지를 내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 지점이 있을 텐데 저는 그게 윤석열 총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게 만약에 인용이 되어 가지고 윤석열 총장이 진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그러면요. 네. 윤석열 총장은 과거에 직무정지에서 풀려났을 때 첫 번째로 했던 게 뭐냐면 원전 수사의 속도를 가할 것을 이제 네. 지시했거든요. 이번에는 더 가열차게 아마 민주당이 부담스러운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이게 지금 코너가 여의도사인 거죠? 네. 네. 제가 그 조심스럽게 하나 예측을 해보면요. 네. 그날 결정에 따라서 언론 보도나 포털의 메인에 뜨는 기사가 다를 겁니다. 네. 만약에 윤석열 총장 집행 정지 결정 인용되면요. 모든 포털 메인에 다 뜰 것 같고요. 만약에 기각됐다라고 한다면 네. 그거 조그만 코너에 살짝 실리고 다른 이슈로 또 막 도배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네. 있습니다. 그날 네. 세 개라니까 이슈가. 그러니까 세 개 중에 다른 이슈를 아마 그런 걸로 도배할 겁니다. 네. 네. 지금 현재 당연히 기사 가치가 있는 걸 띄우는 게 당연한 거죠. 기사 가치가 있는 것은 뭐 여러 가지 평가가 뒤따를 수 있는데 윤석열 총장의 집행정지 결정이 인용이냐 기각이냐 굉장히 그 이슈 자체가 중요하면 기각되더라도 그 포털의 메인에 뜨고 막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네. 아마 그런 것들은 더 안 뜰 거고요. 인용되었을 때만 계속해서 윤석열 총장의 입장과 인용 판결 결정문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보도가 될 것으로 저는 조심스럽게 네. 예측하고 저는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행태가 그렇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기각되면요. 그 지난번에도 서른 의원님이 몇 분 이렇게 손잡고 서가지고 하시던데 저는 그분들 나와가지고 윤석열 사퇴해라 성명 내고 난리 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충분히 언론에서 보도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굉장히 저는 요즘에 언론의 편파성을 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최근에 포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기사가 노출된다고 하는데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기사가 노출되는지 사실 의구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네. 심지어는 송고한 지 뭐 몇 분 되지도 않은 것들도 갑자기 이제
노출돼서 뜨는데 이러한 어떤 알고리즘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도 충분히 있고요. 또 요즘 최근에 신문으로 이렇게 지면으로 뉴스를 보는 경우가 거의 없고 네. 네이버나 다음 이러한 네. 포털을 통해서만 보는데 이 알고리즘에 뜨는 기사 어떻게 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투명성에 대한 우리 사회적 논의와 토론이 굉장히 네. 아니, 그건 뭐 토론이요. 김남국 의원이 윤영찬 의원한테 박사 달라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는 안 됩니다. 네이버 부사장한테 물으면 되는 거지. 네. 아, 이게 저 중요한 말씀이죠. 자, 언론 때문에 윤 총장은 저도 진 게 네. 아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만들 네. 것 같습니다. 언론. 네. 자, 네. 자, 숨을 좀 고르고 가겠습니다. 네. 이 첫 번째 주제만 했는데도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워서요. 네. 잠시 좀 열을 식히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오창석 의원과 김남국 의원이 지금은 이제 각자 다른 길을 가고 있지만 네. 한때 같은 또 정치 꿈나무였습니다. 함께 아, 활동했던. 네. 지금은 또 사뭇 다른 모습이지만. 자, 우리 오창석 의원도 또 출마했다가 낙선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이 출마를 해서 바로 당선이 됐고요. 조언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조언할 상대가 아니고요. 제가 네. 조언을 막 구하고 그랬습니다. 아, 네. 조언 네, 한창 후배님이시지만 제가 네. 존경하는 선배님으로. 네. 그래서 항상 제가 호칭을 천재방송인으로 그렇게 호칭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네. 이제 선거를 치르게 되었을 때도 막 네. 자주 전화드려서 조언을 했는데 네. 제가 기억에 남았던 질문은 어떻게 하면 선거 비용을 좀 줄여서 줄여서 지출할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실제 제가 거의 뭐 전국에서 한 다섯 번째 안으로 돈을 적게 쓴. 네. 네. 그 신고할 재산이 너무 적어서 오히려 사람들이 못 믿을까봐 부풀려서 신고했던 네. 부풀려서 허위 신고했던 유일한 또 정치인 지망생이었죠. 1,500만 원 있었는데 5천만 원은 부풀려서 신고했었죠. 지역구에서 정말 없어 보인다는 얘기를. 5천만 원마저 더 없어 보인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네. 김남국이 한 번에 돼서 굉장히 배가 아팠고요. 정말 열심히 응원했지만 한 번에 네. 정말 돼서 굉장히 네. 슬펐고 그래서 심정적으로 전 이준석 전 최고에게 네. 훨씬 더 마음이 많이 갑니다. 아, 그래요? 네, 불굴의 투사 같은 사람들이 네. 정치에 많이 진출해야 됩니다. 아, 지난번에 그때 오창석 의원 선거 나갔을 때는 네. 부산에 거의 뭐 맹주 같은 분이랑 붙었잖아요. 아 그렇죠. 사실 누가 가도 안 되는 지역구에 네. 네,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서 왔죠. 저는 처음에 선거 나서 쌩쌩했을 때 안철수 대표랑 붙었어요. 대통령 후보랑 붙은 거예요. 쌩쌩했을 때 안철수 대표랑 붙었어요. 아, 저도 저희 지역구에 안산의 박순자 의원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국토교통위원장까지 하셨던 분이셔가지고 네. 경기도에 숨어있는 보석 같은 존재? 저도 네. 그래 김남국 의원 공천받았을 때 야 저거 쉽지 않은데 생각했던 게 네. 오창석 의원이 갔던데 거기가 그분이 왜 맹주가 됐냐면 동네 지하철 깔아서 그랬거든요. 맞아. 근데 박순자 의원도 거기 지하철 깔았거든요. 신안산선. 네. 그거 쉽지 않은 네. 건데 돌파했습니다. 김남국 네. 의원. 오늘 특집 제목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치계 다윗 특집으로 지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지난 16일 사의를 표명했죠. 자, 이후 윤석열 총장의 움직임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 두 사람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라운드 키워드 분석입니다. 자, 지난주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네, 소폭 반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대비해서 2.8%포인트 오른 39.5%포인트 약 40%포인트에 근접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부정평가 포인트는 0.5%포인트 줄어서 57.7%입니다. 40%에 근접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정평가가 굉장히 높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표를 또 분석하면 절대적으로 6대4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모른 응답층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극단적으로 좋다 싫다 나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표상으로 현재 전국이 좋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네, 지지율 반등한 이유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추미애 윤석열 갈등 정리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남국 의원. 네,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갈등이 이제 봉합 국면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정기국회의 성과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입니다. 이번 정기국회 때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법안들이 통과가 되었는데 네. 공수처법 개정안만 언론에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사실 많은 민생입법들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네. 세월호법 개정안도 통과가 되었고요. 또 5.18 역사왜곡처벌법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변호사 실무를 하면서 되게 많이 필요한 꼭 필요한 법이다라고 느낀 것이 양육비를 강제해서 받아내는 이 양육비 이행 청구를 강화하는 이 법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양육비 이행법도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생 입법들을 또 여당으로서 또 책임 있게 통과시키는 그러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입법 성과가 평가받은 것이다. 자, 일석 최고위원. 저는 그냥 주식이 단기간에 폭락하면요. 그다음에 살짝 오르는 건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론조사에서 수치 네. 보면은 아까 오창석 의원 얘기했던 것처럼 양극단어가 강해지는 것이고 부정평가가 0.5% 정도 줄었는데 긍정은 2.8% 올라갔다. 이제 사실 의사표시를 안 하는 분들이 사라져가는 것이고 이 양극화가 심해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또 주식에 비유를 하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23일에 새 마녀의 날 네. 비슷하게 세 개의 이벤트가 겹치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 왜 중요하냐면요. 24일, 25일 이런 날들이 사실 김남국 의원이나 저한테는 의미가 없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의미가 있는 날이고 아무리 코로나 전국이라 하더라도 연말에는 뉴스가 정체가 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23일에 형성되는 담론이 24, 25 거기다 연말까지 계속 이제 흘러가면서 또 공고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3일에 어떤 뉴스거리를 만들어낸 채로 전국이 종료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연초까지 그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고 그거는 뭐 아까 말했듯이 만약에 여권의 3전 3패 같은 성격으로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큰 하라고 나올 것이고 반대로 아까 말했던 건 정경심 교수 판결이 예를 들어 뭐 굉장히 경미하게 나오거나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거꾸로 이제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님께서 주식 시장을 많이 비유를 해줘서 저도 이제 주식 시장으로 비유를 하면 네. 코인도 많이 하잖아요. 코인도 초기에 네.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네.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V자 반등으로 상승을 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추세를 조금 더 저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어떤 반등의 모멘텀으로 더 길게 이어갈 수 있는지 여부는 국정 운영의 여러 가지 네. 개혁적 과제를 얼마만큼 잘 이뤄내느냐.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러한 것들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국정 지금 이제 내각을 쇄신한다고 하면서 지금 4명의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를 네. 기다리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새로운 어떤 장관 후보자들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호소하는지 이런 것들이 네. V자 반등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네. 걸로. 갑자기 채널 트신 분들은 주식 방송인 줄 알겠어요, 지금. 어쨌든 정리하면 두 분 모두 다 내일 지나보면 더 예. 분명한 흐름을 알 수 있다. 다음 주에도 나와 주시 해야 되겠네요. 두 분 모두가. 자, 추미애 장관은 지난 16일 사의를 표명했지만 윤 총장은 남은 임기를 채우며 버틸지 거취에 대한 또 다른 결단을 내릴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두 사람의 지지층 여전히 뜨겁게 뭉치고 있는데 이거 한번 짚어주세요. 네, 그 일례로 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이 두 사람의 지지층이 좀 집결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전혀 상반된 내용의 이 청원이 동시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에 올라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재신임을 요구하는 청원은 현재 33만 4천 명이 넘는 동의를 얻은 상황이고요. 지난 12월 4일 올라온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철회 및 해임 반대 요구 청원에는 현재 31만 8천 명이 동의를 한 상황입니다. 두 청원 모두 20만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다시 토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럼 윤석열 총장 일단 버티고 있는데 이유는 뭘까요? 또 윤 총장 스스로 사퇴할 가능성 있을까요? 김남국 의원? 스스로 사퇴할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사퇴를 하는 게 공직자로서의 도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미 윤석열 총장이 지난해 조국 전 장관 사건 수사 이후에 사퇴를 하는 게 총장으로서 책임을 지는 모습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엉뚱한 수사를 계속해오면서 자리를 보전하고 지켜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징계가 끝난 이후에라도 징계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갖춰지면 사퇴를 하는 게 고위공직자로서 도리라고 보입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총장의 모습은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고 검찰 조직이나 아니면 대한민국을 돌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기회를 차버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이렇게 사퇴를 해야 했다 주장하셨는데 이준석 최고위원, 그럼 버티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정치를 하려 그러면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금전적 명예를 가지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해 충돌이 생기는 것이고 예를 들어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두 가지가 충돌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나중에
뭐 자기가 이 사회가 불합리하다 생각하면은 국가를 위해 봉사하겠다면은 그게 정치의 길일 수도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공무원으로서 본인이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쌓아온 명예가 부정당한 것도 짜증나니까 지금 이제 징계와 다퉈보겠다는 것이거든요. 전 이 두 가지가 과연 양립할 수 있는 것인가 약간 고민이 되는 것이 전 윤석열 총장이 만약 거취 판단을 하려고 했으면은 네. 징계 정직 2개월이 발표되는 순간에 그때 뭔가 했었어야 된다 봐요. 저는 나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가지고 더 큰 길로 나서겠다. 그래서 정치로 나설 수 있는 길이 있었고 지금은 이렇게 해서 소송으로 다투게 되게 되면은 이게 최소 2, 3년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정치라는 것은 딱 시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네. 대선에 뛰어들든지 아니면 서울시장 선거에 뛰어들든지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시기를 놓치게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이미 그러면은 정직에 대해 가지고 법적으로 다투겠다는 생각을 한 이상 지금 2개월 동안에 사퇴하는 건 이상합니다. 모양새가. 자 그리고 2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러면 정직 기간이 끝난 데 사퇴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네. 결국은 7월까지 다 채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7월까지 다 채우고 난 다음에 그럼 정치 참여하는 게 쉬우냐. 네. 그건 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총장이 지금 이 두 가지 병립할 수 없는 것을 약간 쫓고 있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건 약간 의아하고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보면은 정직 이후에 본인의 동향에 대해 가지고 많은 기자들이 관심 가질 건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정치인은 항상 본 이미지 플러스 부가된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항상 정장 입고 다니는 정치인의 이미지에다가 뭘 더할 것이냐.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그 러닝셔츠 입고 손녀 씻기는 모습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고 네. 안철수 대표는 의사 옷 입고 그 땀에 젖은 모습 또는 달리기 하는 모습 이런 게 부가적인 이미지고 네. 윤석열 총장은 거기에다 뭘 더할까가 궁금했는데 네. 드러냈어요 그거를. 그 패딩 입고 계산책하는 거. 네. 거기다 네. 그게 걔가 장애견이라는 것까지 은근슬쩍 이제 밖에 흘러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런 걸 보면서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네. 그런데 전 그렇다면 왜 이걸 징계를 법적으로 다투겠다고 했을까는 약간 미궁입니다. 네, 그럼 이어지는 질문이죠. 윤석열 총장 이렇게 이미지가 정말 부캐가 생겼잖아요. 새로운 이미지를 덧붙였는데요. 네. 정치할까요? 저는 부캐를 다는 거는요. 본인이 만들고 싶은 이미지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본인도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검사로서 검사라는 직업에 대한 국민적 이미지는 뭐냐면요. 예전에 경찰들에게 대해서도 예전에 보면 비하적인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니면 검찰에 대해서도 보면 평생 다른 사람을 뭐 치주하는 역할만 했던 사람이다. 그렇다면 정치인이 되기 위한 결격 사유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부가적인 이미지를 얹고 싶어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이번에 아까 그 사진 나왔다 보는데 네. 저는 거꾸로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은 경제, 교육, 안보, 노동 이런 것들에 대한 본인이 관점이 뭔지를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 보는 것인데 그걸 투영시킬 수 있는 기회가 7월 전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는 저는 정치 참여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 아니냐 네.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그 이준석 전 최고 의견에 공감을 하는데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윤석열 총장이 뭐 검찰 수사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생각해 보면 정치는 정말 쉽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어떤 윤석열 총장이 본인이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불가능하다고 보이고요. 또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감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단순하게 그냥 감찰하고 징계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 네.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들도 있고 실제 여러 많은 시민사회 단체에서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수사 중인 사건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수사 대상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정치하기라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본인을 뒷받침해주는 이 정치 세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붙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국민의힘 안에서 보게 되면 윤석열 총장을 일정한 거리두기를 하면서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익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퇴임 이후에 어디에서 어떤 공간에서 정치를 할까 과연 정치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까지 버티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거꾸로 해볼 수 네. 있습니다. 이거는 네. 저희 이제 보수 진영 입장에서 얘기하면요. 반기문 약수 효과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대선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20, 30%까지 올라갔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또 바로 정치에 뛰어들었을 때 아주 가벼운 것에 무너지거든요. 예를 들어 공항철도 타고 오는데 지하철 티켓을 뽑는 과정에서 반기문 총장이 좀 실수를 한다든지 주장을 네. 같이 논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노출되면 시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아 우리나라 국정을 책임질 정도의 그런 어떤 그 넓은 이해는 없는 사람이구나 외교는 아주 잘할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인식이 생기는 것처럼 네. 윤석열 총장도 지금 그 지점이 부족한 게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은 그런 점에서 수사도 잘 못하고 검찰 조직도 잘 못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평가 종합적인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도대체 수사도 못한 사람 왜 검찰총장 만들었냐고 이 정도는. 네. 정치인 윤석열 제가 유명한 건 아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탓하는 거예요? 네. 검찰총장으로서 실패했다. 자, 정치인 윤석열은 한계가 있다. 두 분 모두 이 부분엔 정말 동의하시네요. 자,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와 검찰수사권 축소란 두 개 커다란 줄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돌고 돌아 공수처입니다. 마지막 3라운드 키워드는 전망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압축이 또다시 연기되면서 연내 공수처 출범 사실상 무산됐는데요. 현재 진행 상황 어떤가요? 네, 일단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이 선임이 됐고 이 추천위원들이 공수처장 후보를 이제 뽑기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잘 안 됐었죠. 이 5차까지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28일 6차 회의가 열리기로 했었는데요. 절차적 정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매우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고요. 아마 28일 정도 또는 늦어도 연초쯤에는 정부가 원하는 공수처가 출범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공수처장 후보 마연 최종적으로 누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라운드 토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수처 출범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추 장관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조만간 공수처가 출범하면 윤 총장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될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윤 총장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에 맞는 혐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의 범죄라는 것이 뭐 직권남용부터 쭉 열거돼 있지만은 저는 지금 시점에서 뭐 가족 비리를 아무리 캔다 하더라도 일단 검찰이 한번 무혐의 내렸던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걸 끌어올리기도 어렵고 네. 공수처가 지금 시점에 윤석열 총장의 가족을 수사한다고 하는 것은 공수처에 대한 지금의 비판 여론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거든요. 이 우려가 있는데 우려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저는 공수처를 운영한 데 있어 공수처장이 어떤 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은 공수처라는 조직이 원래 출범할 때는 공수처라는 이름 때문에 상당한 지지를 갖고 출범했지만은 지금 이제 이 후보 임명 과정 속에서 룰도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공수처에 대한 찬반 여론이 좀 뒤집힌 상태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 공수처라는 조직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지지받을 수 있는 정파성이 없는 이슈를 좀 다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약간 성역으로 다뤄졌던 것들 중에 여당은 항상 검찰을 지적하고는 있지만은 거꾸로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군 수사 같은 것들도 사실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방산 비리에 대한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군 검찰이 다루면서 약간 성역이 되었던 적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 다루면서 출범한다고 하면은 공수처가 오히려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제 생각대로라면은 그 공수처가 처음부터 정치적인 사건을 너무 다루려고 하진 않을 것이다. 여야 정파성 있는 것은 다루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공수처 1호는 윤 총장이 아닐 것이다. 자, 김남구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것은 이제 어떤 것이 되고 안 되고를 미리 예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공수처에서 이게 수사할 만한 사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수처 출범의 목적이 성역 없는 수사 그리고 검찰권에 대한 견제라고 생각을 한다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공수처 조직 규모를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사건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수사검사가 한 2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남부지검에서 라임 사건 수사하는 게 11명에서 13명의 검사가 달려들어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권력형 범죄나 비리 큰 케이스를 하나 정도나 두 개 정도 수사를 하고 그걸 이제 공소 유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수처가 수사할 그 공수처 수사 범죄 1호는 매우 신중하고 의미 있는 사건을 하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여기서 한번 지켜봐야 되는 것이 지금 공수처와 검찰의 업무 분장이 어디까지 있냐에 대해서 이제 초기에 이제 갈등이 많을 텐데 네.
저는 대표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 원전 수사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희한하게 검찰이 아주 고위직 공무원들에게까지 수사 대상을 넓히는 것을 서두르지 않고 있어요. 저희가 봤듯이 감사에 대해 가지고 방해를 했던 이제 실국장급 이제 공무원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기소를 하고 구속 수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장관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됐을 때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권으로 그걸 땡겨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싸움이 앞으로 좀 많을 것이다. 본질적으로는 같은 수사를 하면서도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을 배제하고 실무자들을 검찰이 계속 건드리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것이다. 그건 약간 변화된 양태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그래서 최종 질문입니다. 추미애 대 윤석열. 자, 이 전쟁에서 최종 승자는 누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자, 이준석 최고위원부터. 저는 뭐 저희가 사법적인 승리를 얘기하는 것인지 정치적인 승리를 얘기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추미애 장관은 어쨌든 그 핵심 지지층에게 자기를 어필하는 데 성공했고요. 다만 이제 선출직에 나가려 그러면은 대중 전반의 지지를 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쪽 측면에 있어가지고는 본인이 만약에 서울시장이나 대선에 꿈이 있었다 그러면은 지금 바로 참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오지 않았나.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은 추미애 장관의 장단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윤석열 총장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 같고 본인의 억울함을 다투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 같은데 두 개를 동시에 그 잡을 수는 없을 것이다. 네, 네. 왼발 발차기와 오른쪽 발차기를 동시에 하면은 엉덩방아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네. 약간 그런 상황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남국 의원. 네, 뭐 이걸 정치적으로 누가 승리하냐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고요. 누가 대한민국 역사 발전에서 책임 있는 일을 했는가 이렇게 좀 평가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1년간 장관 임기를 계속하는 동안에 본인을 희생하고 내던지면서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이슈를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충돌하는 양상 속에서도 징계위원회 결정이 있은 다음에 추미애 장관은 누구도 예상치 못하게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모든 지금까지 1년에 있었던 과정에 대해 직접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 공직자와 책임을 지지 않고 모든 건 난 잘못이 없다라고 하면서 법적으로 다투는 사람 두 사람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분명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네. 향후에 이러한 어떤 모든 갈등이 있은 이후에 어떤 것을 정치적으로 무엇인가를 도모할 수 있는 추미애 장관과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향후에 재판이나 감찰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부담을 떠안게 되는 윤석열 총장의 진로는 확실하게 다를 거라고 좀 보입니다. 네, 네. 이 추윤 갈등의 최종 승자는 누가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지만 오늘 방송의 승자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와 오창석 요원입니다. 그때 말로 날로 먹었다 그러죠. 오늘 뭐 한 개 없이 그냥 끝나가고 있습니다. 예, 네. 최종 승자는 우리 둘입니다, 오창석 네, 요원. 네, 예, 서브가 제일 힘든 거예요. 자, 두 분 다 의문의 1패씩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네. 오늘 어떠셨는지 한 말씀씩 짧게 해주시죠. 네, 김남국 의원님부터. 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TBS에 출연해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이준석 최고위원님과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네. 또 뭐 서브로 출연하셨다. 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서브로 출연하신 게 아니라 진짜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방송인들이십니다. 그래서 네. 예, 함께 저희는 이렇게 원래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베풀듯이 말씀하시는 네, 오랜만에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반가웠고요. 네. 네. 지금 이제 연말연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집에서 가족과 따뜻한 연말연시 네. 보내고 저는 내년 국회에서 더 열심히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네. 이승 최고위원. 예, 젊은 사람들이 정치한다 그러면요 각자마다 100가지 고민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뭐 오창석 씨도 예전에 했지만은 김남국 의원도 그렇고 항상 그 고민은 공유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해답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킹슈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